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접근 기회를 높여주기 위한 다채로운 공연이 충남 아산에서 열렸습니다. 노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충남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2021년 장애인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은 시각장애인 아산지회 소속 무지개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되어 충남복지협회의 방송댄스, 하모니카 공연을 비롯한 민요자매, 당군안타, 바퀴 달린 성악가, 춘향전, 사물놀이, 미라클 보이즈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심각한 상황까지 대두되고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공연하시는 분과 최소한 인원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축제는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충남협회가 주관하고 아산시청이 주최하였으며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노혜림입니다.